네. 근데 네. 오늘 결제가 얼마예요? 예, 저 총 8만 원입니다. 아, 8만 원? 예. 8만 원 뭐 카드로 하면 되니까. 네, 네. 종업원이 너무 친절했어. 네, 그래서 아주 친절해요. 아, 어땠어요? 예, 예. 근데 왜 어땠어요? 아, 이거 짱이에요. 그래서 팁을 나는 2만 원 주고 싶은데 예. 카드로 다 결제가 될까요? 아, 저 팁을 카드로 결제하시면 이 매출로 잡히거든요. 아, 저 혹시 팁은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현금이 없고 카드뿐이 없어가지고. 아, 저기 손님. 예. 팁은 제가 직접 결제할 수가 있어요. 제 프리랜서 월렛으로 봉사를 결제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팁은 그 실질 소득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군요. 바로 카드를 해주세요. 결제. 아,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잘 예.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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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세요. 김영아, 프리랜서 월렛이 뭐냐? 야, 참 희한하네. 프리랜서 월렛은 팁 같은 추가 봉사료를 손님에게 직접 비과세로 결제받을 수 있는 결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누구나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비고용 관계의 법적 성격과 조건에 인적 용역 대상자의 봉사료나 인적 용역의 대가를 결제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도 바로 확인 가능하니 건전한 사업소득 생활을 할 수 있는 결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요. 사장님, 손님이 팁을 따로 결제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 팁이나 추가 봉사료 등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올인원 결제 단말기를 바꿔 설치해보세요. 그래? 아, 그게 가능해? 그럼 내 매출의 음식값하고 종업원의 팁이나 추가 봉사료 등을 한 번에 결제가 된다는 거야? 아, 빨리 설명 좀 해봐.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벤결제가 가능하고요. 팁이나 추가 봉사료 등을 실제 소득자인 종업원들에게 소득으로 잡아줄 수 있는 피지결제가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피지결제는 1천만의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1초? 카드 결제하면 며칠 있다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초 만에 들어온다고? 네. 원자재 공급으로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 가맹점들을 위한 결제 단말기랍니다. 올인원 단말기 좋은 점 더 말해드려요. 선 예약 결제나 택배 배송 결제 그리고 외상값 결제를 요청할 때 참 유용한 SMS 결제도 가능해요. 고객에게 카드 결제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고객의 카드 번호를 적어주면 바로 결제되고 1초 만에 입금이 가능하답니다. 야, 외상값 카드로 결제받으려고 그러면 올 시간 없다고 핑계대는 손님 많은데 문자로 결제받으면 되겠네. 야, 야, 진짜. 아, 빨리 설치, 빨리. 우리는 결제 단말기의 좋은 점 설명드릴게요. 첫째,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인 벤결제와 1초 만에 현금 입금이 가능한 PG결제,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비타민페이 같은 앱투앱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실질 소득자가 다른 추가 봉사료 등은 매장의 매출이 아닌 다른 실질 소득자의 매장이나 인적 용역자의 매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SMS 수기 결제로 먼 거리의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매장의 상품이나 쿠폰을 직접 쇼핑몰에 올려 온라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산용 전자지갑 제공으로 결제 대금의 입금 누락이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원격으로 매장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소상공인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우리는 결제 단말기가 힘이 될 겁니다. 아셨죠? 얼른 좀 바꾸세요. 사장님들, 화이팅!